좀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또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숨쉬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센터님도 그러신지. 숨쉬지 않고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죠. 미국 대선이 있던 그 날, 아니면 그 전날 뭐 이럴 때 주가가 220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게 불과 이제 두달 사이 만에 3000을 넘어서 많이 갈때 3266까지 장중에 그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달 사이에 1000포인트가 올라간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거침없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다 동의는 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숨 고르기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건 또두 가지로 나누죠.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 3천 이거 너무 올랐다. 이거 너무 빠른 게 아니라 너무 급히 갔다. 이제 좀 잡아당겨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강할 때는 다한 곳으로 의견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항상 저는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듣는 얘기는 반반 정도? 거기서 약간 좀 여전히 강세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더 우세한, 조금 우세한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달 사이에 주가가 이제 1000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2200대 중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뭐하고 하는 얘기 자체도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2200대 중반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19가 있기 전 수준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000포인트 때 초반이니까 14년 전에 2000포인트를 처음 넘고 14년 지났는데 그 2000포인트는 2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뭐 이렇게 그 주가가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뭐 적당한 수준이다. 많이 그 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아무튼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만큼 상승하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얘기겠죠. 근데 갑자기 1000포인트가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제 굉장히 혼돈스러워져 버린 그런 그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막 이제 고점 부근에 가고 그러면 모두 다가 한쪽 방향으로 다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그렇지 않느냐. 물론 옛날에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많이 오르고 그랬을 때는,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 가격이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도 조금 더더 많은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달 사이에 세상이 너무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달 전만 하더라도 그건데, 그두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이거는 어쩐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오른 거에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유동성으로 돈으로 밀어붙여버린 거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그런 국면 다음에는 시장이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이제 과거보다도, 아, 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좀 의문이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일 뿐이지, 이제 뭐 최근의 시장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다지 논리적으로 좀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건 심리적인 얘기니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네, 부분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가지 지금 현재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다.
유동성 장세다. 이 부분에서 사실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좀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서 상당히 강하게 한 단계 레벨업된 건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맨날 보잖아요. 하다 보면은 저 고객의 탁금 6조 원이 들어온 일이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때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한 2,500선대 확 올라와서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6천억인데 잘못 봤나? 이럴 정도였고 또 한 번 3천 포인트 종가로 한 3일 정도 유지를 했을 때 1월 11일 날 또 4조 원대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네. 사실 이걸 보면 아유 과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또 이런 얘기가 한쪽에서는 있어요. 신규 계좌 개설이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뭐 그 고객 예탁금이 70조를 넘고 그렇죠. 많이 갔을 때 74조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100조까지 나오고 있기는 그러니까 한데 예. 그 과거에 우리가 한번 우리 그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이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가 아닌가 네.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 외환위기가 나고 99년도서부터 98년도 10월달서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99년도에 드디어 이제 1,05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개인들의 예탁금으로 해서 많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바이코리아 해가지고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보면은 많이 들어올 때가 하루에 1조가 들어옵니다. 당시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50조였어요. 그러면 0.7%잖아요. 네. 하루 들어오는 돈이. 지금이 2,300조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코스닥까지 합치면 2,300조입니다. 거기에 0.7%를 하게 되면 그게 얼마냐면 무려 11조 정도가 되는 거. 훨씬 넘는 돈이에요. 11조가. 그러니까 그거에 따지면 최근에 뭐 돈이 많이 들어왔다 어쨌다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점수를 줘야 될 정도로 많이 들어왔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죠. 2007년도 같은 경우가 그 굉장히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런 국면이 나왔어요. 60조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주가가 한 6개월 사이에 1,400에서부터 2,000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2,000이 됐을 때 주식형 수익증권이 얼마까지 높아 그 올라갔었냐면요. 그 60조에서부터 대략 한 70조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100%가 더 늘어나요. 네네네. 그래서 한 130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당시 시가총액이 800조 정도였어요. 지금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 돈이 얼마냐면 170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170조가 오늘 주식을 사달라고 해서 그 저 투신사로서 들어오는 돈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가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가 20조 조금 넘는 수준에서 고객 예탁금이 출발해서 지금 70조 정도가 됐으니까 대략 보면 45조 정도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게 작년도 3월 달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대략 10개월 사이에 50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건데 2006년도, 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사이에 무려 정말 백몇십조가 이렇게 늘어나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했던 경우를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도가 셌는데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지난 다음에 주가가 막 오르고 그러면서 막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떤 얘기도 했냐면요. 아니 외환위기 때 그렇게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어디서 이렇게 도대체 돈이 나오는 거냐. 사람들이 장롱 속에다가 네. 모아놨던 돈을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이럴 때도 비슷한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그 2007년도 이럴 때 주가가 그 유동성에 의해서 마지막 출발을 하고 나서 40% 정도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꺾이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 많은 돈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흩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버렸다고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 보죠. 네. 지금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11월 달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유동성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한 40%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70조라고 하는 유동성 그 고객 예탁금이 있고 막 이 얘기를 하죠. 주가가 만약에 이제 고점을 치고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좀 내려갔다가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되면 네.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들어올까요? 제가 봤을 때 과거의 않죠. 경우에 보게 되면 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에서부터는 돈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계속해서 줄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보면 지금까지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논리들이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들을 똘똘한 놈 하나만 남겨놓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 주식으로 가지고 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증명이 된 게 있나요?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그 주식으로 돈이 들어온다. 저는 증명된 게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가장 손쉬운 게 뭐냐 하면, 채권 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주식으로 오면 가장 쉽잖아요. 그죠? 그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팔아가지고 네. 이러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사람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있으니까 오늘 팔면 오늘 돈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가장 손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형 수익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아, 채권 쪽도 줄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건 워낙 시중에도 돈이 많고 또 과거에 보더라도 시중에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과거의 경우에 보면 가격이 꺾이면 또 다른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9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 2007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처음으로 주가가 뭐 2600 이렇게 가고 했던 2017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 지금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에 작년 3월 달에 뭐 동학개미운동 뭐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올해 1월 달에 보면 그냥 무조건 일단 아무튼 질러놓고 보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개인 투자자나 지금의 개인 투자자나 차이가 나는 건 별로 없어요. 단지 지난 3월 달에는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지금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먼저 사자. 욕망이 앞서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과거와 모양이 비슷해지는 형태이지 달라진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걸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뭐 이 그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가 바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네. 확인할 수, 좀 몇 년 지나야지 알 수 있을까? 여전하구나, 아니면은 좀 바뀌었구나, 이런 걸 지금 당장 볼 수는 없을까요, 센터장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면 네. 뭐 주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그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별달리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서 그냥 한번 보면 80년대 후반, 89년, 90년도 이럴 때에 그 개인 투자의 비중이 거의 70% 정도가 네. 됐습니다. 네. 그게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아주 낮을 때는 35%까지 줄었거든요.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 뭐 자산의 구조가 얼만큼 바뀌고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에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게 뭐 보니 2020년도에 그 비중이 30%였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한 33%가 됐더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이 자산의 배분이라는 게 또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조금만 더 주식시장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가장 얘기하는 K자입니다. 그래서 가는 소위 가는 종목은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못 가고 최근 들어서 이게 약간은 좀 키 맞추게 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대표의 선두에 서 있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예, 다시 개인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경제성장률이 한 3%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화되고 기업 가치를 지금 현재 가장 보고 있는 증시에서는 성장률보다 더 가는 건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개인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이런 종목들을 열심히 잘 찾아서 산다라는 점이거든요. 예,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한 예, 변화를 얘기하는 그래서 더 이제 우상향한다는 이유를 논리를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보게 되면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죠. K자 형태로서 움직인다. 주식시장은 항상 K자 형태로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뭐 차화 정신 예, 이런 그렇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86년도, 85년도 말 정도의 주가가 15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89년도 4월이 되면 1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 사이에 보면요. 금융주, 그 다음에 보험, 건설주, 그 다음에 또 뭐, 무역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트로이카. 대중,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 당시에 보면 증권주가 100배가 올랐어요. 보험주가 120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은행주가 4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 처음에 한 300포인트 정도까지 될 때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300포인트 정도 됐을 때에 삼성전자가 3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주가가 1000포인트 될 때에도 3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쪽은 매일같이 상한가 이러면서 100배가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멈춰 있으니까 이 생각이 들죠. 그때에 보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K자예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83년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블루칩이라고 하는 것이 뜨면서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업종 대표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SK텔레콤이 15일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한가율이 좀 적긴 예, 조금 적었죠. 한 네. 3.7%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전 100만 원. 그래도 예, 예. 15일 동안을 연속 상한가를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도 8일 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나머지 그 해가지고 종목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밑에서 깔려있는 형태예요. 그들만 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들 하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 아니면 주식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서 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2006년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차화정하면서 중국 관련주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만 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보게 되면 K자 형태로서 갔죠. 모든 종목이 다 떠올라가고 이러는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가는데 상태에서 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맨 마지막에 못 올라갔던 놈들이 그 주식들을 끌어올리면서 쏘는 형태 외에는 항상 K자 형태로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 같은 경우가 그렇게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네. 볼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굉장히 좋은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그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 한번 보죠. 그 과연 정말 이렇게 그 이번만의 문제고 이렇게 그 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3년도, 4년도 이럴 때에 이 종목들로서 굉장히 많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의 포스코 같은 경우가 제일 최초 출발이 8,000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네네. 그게 많이 갔을 때 12만 원까지를 1년 반 사이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3만 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뭐 8만 원 이 정도까지 내려가고 막 이렇게 했었고요.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고 어쩌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패션이 맞을 때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네. 패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고생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제가 그 한때에 한 3년 정도
펀드 매니저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95년도에 굉장히 업종 대표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네. 떨어질 때에 95년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업종 대표들이 들어갔다가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말 그 펀드 수익률 안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패션에 맞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 패션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막 이렇게 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올라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다 만들어지죠. 무슨 뭐 그 반도체 빅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아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 이런 이제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과연 그렇게 했던 얘기 자체의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 주가가 빠지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네. 주가가 9.11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465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더니 거기서 그거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그냥 줄줄줄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940 정도까지 한 8개월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상승률이. 8개월 사이에 거의 더블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4배 정도 올라갔어요. 뭐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주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국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또 이렇게 네.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3배, 4배가 될 때에 그때는 그런 얘기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결국 보면 나중에 우리가 검증을 하면서 기업 실적이 과연 이런 그게 상승한 거를 받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에 오를 때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 가면서 주가를 얼마만큼 조정을 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만 기계했다가 또 한 번 더 올려 붙이는 형태가 될 건지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판에 스타트를 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네. 이거는 너무 유동성에 의한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유사한 점이 많더라.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좀 조심해야 됐었던 부분도 지금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오늘 좀 주가가 빠지고 지수 자체가 빠지고 있긴 한데요. 제가 요 해외 증시라든가 이런 쪽의 증시들을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거의 21선까지는 한번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네. 또 이격도 너무 벌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기술적으로 세터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이는 게 그거니까 다들 그러실 거예요. 과열은 과열이다. 과열은 과열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숨 고르기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럼 질문을 좀 제가 네. 여쭤볼게요. 예. 원래 말이죠.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각도가 바뀝니다. 네. 상승 각도가.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3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1800포인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게 1차 각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 그래서 보면 한 11월 달서부터 올라가면서 12월 말까지 그게 두 번째 각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한 7, 80도의 각도로서 쭉 서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뭐, 네. 바로 직전서부터 시작해서 그쵸, 올해 2월, 그쵸, 2월, 네. 1월 2일 이때까지 이제 진짜 각도가 이렇게 서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원래 이제 그 조정을 할 때는 그렇게 각도가 바뀌는 그 지점 지점까지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만약에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아, 어느 정도까지도 이게 심하면 그 조정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첫 번째 기로점이 얼마냐 하면 작년 크리스마스 이전서부터 주가가 상승했던 그 부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3266 여기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충 한 45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정도인 거죠. 왜냐하면 예. 그거는 맨 마지막에 정말로 모든 유동성을 동원해가지고 거의 한꺼번에 그냥 쏴버리는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이 1차적으로 잘못하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국면에서
뭐 경제를 보거나 뭘 이렇게 보고 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엔 뭐냐면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왔던 첫 시점부터가 다시 또 조정의 국면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얼마냐면 대충 보면 2,300포인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일으키면서 부풀려져 있는 형태인 거죠. 실제로 그런 형태로서 경제가 나올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못 미칠 건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못 미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되면요. 주가는 처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더 떨어지면서 유동성 장세가 왔던 첫 국면으로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네. 처음 시점이 2300 뭐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더라도 최고 고점까지 보면 거의 3200 얼마를 넘었으니까 거의 1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온 거잖아요. 40몇 포인트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는 S&P가 그 사이에 15%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8%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나빠지는 것 같고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이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폭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에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